전 아까 일본 얘기 좀 하다 만 것 조금만 더 보강해서 설명 드릴게요. 사실 일본과 우리는요, 음양이에요. 사실은 서로 상생하면 되게 도움될 나라입니다. 근데 상극을 하면 서로 진짜 안 좋을 나라. 보면 참 안타깝죠. 그 일본인들의 부심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일본은 스스로 대화민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중화민족이면 일본 야마토 민족입니다. 야마토. 우주전하면 야마토 막 이런 거. 야마토 하면 야마가 돌아요. 아니요. 야마토 하면 진짜 좋아요. 야마토 하면 환장합니다. 대화민족. 이 자부심이 뭐냐면 3세기쯤에 야마토 정권이 일본 최초의 통일왕국이에요. 일본 최초 통일왕국. 왕국이죠. 야마토 정권, 보통 그런데 야마토 이제 왕국이죠. 거기 여왕이 히미코 여왕이 있어요. 히미코 여왕이 야마토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마 먼저 죽고 뒤이어서 남편이 먼저 왕노릇 했고 뒤이어서 히미코가 이제 여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을 이 히미코의 후손이 이제 천황입니다. 그래서 천황가의 뿌리예요. 그거를 이 천황가를 신성시하려고 나온 종교가 신도입니다. 신도. 국가적으로는요, 이 야마토라는 야마토 정권 일본의 뿌리고, 지금도 대화민족이라고 일본을 보고, 거기 메이지신하고 할 때도요, 원동력이 대화, 야마토 정신, 대화혼을 다시 일으키자. 지금 무서운 게 여러분, 일본이 이 신도와 이런 야마토 정권을 숭배하는 야마토 민족이 되고 싶은 것도 직결해서 강력하게 힘을 드러내고 싶은 일본 회의라고 하는 이런 우익 단체들이 일본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거기 소속이에요. 우리랑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 우익은 일본 편인데 일본 우익은 일본 편이거든요. 무서워요. 거긴 철저히 자기들 나라만 위하기 때문에 이 야마토 민족 신도 정신으로 다시 부흥하자 그러려면 천황 대권, 천황이 직접 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헌법 개정하려는 상당한 그 목표입니다. 이래야 뭐로 나가요? 군국주의로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재무장. 전쟁을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이에요. 일본은 일본이 제일 잘 나갔을 때를 상상해야 됩니다. 중국이 중화민족 주장하듯이 우리도 대화민족 그러면 천황이 직접 대권을 행사할 때 그리고 그 사상은 신도. 신도는 천황가를 이 신으로 받드는 사상이 신도. 일본 종교. 아주 국가 종교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신도는요, 보편 종교가 아니고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는 천황이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하는데 천조 대신이 이 그 나라 지금 시켜놓은 하느님이에요. 이 하느님의 후손들이에요. 이 천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 누구랑 똑같냐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일본의 이 자부심인데 그리고 이때 이야기를 써놓은 게 일본 서기입니다. 이 역사책의 근거예요. 이거 다 위작입니다. 일본 서기. 히미코가 3세기 때 일본 최초 통일왕국이 등장했는데 일본 서기 보면 천황들이 벌써 기원전 7세기, 8세기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신라나 이런 나라보다 더 먼저 됐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어낸 겁니다. 실제로 야마토 정권의 주체도 백제, 신라, 가야 이런 양반들이에요. 그 히미코 여왕 자체도 신라냐 가야냐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신도는요, 우리 환웅신화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천조대신이라는 게 비출조자거든요. 이거 태양이에요.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 사상이 결국 이 환웅이 빛나란 자거든요. 환인 환웅이. 요 환웅 신화가 단군 신화가 건너가서 이 사실은 신도가 된 거기 때문에 히미코 여왕 천조 대신이 사실 히미코 여왕이라고 보이는데 역사적으로는 천조 대신이 천황가의 중계 3종 신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곡, 거울, 검. 이게 고조선 3종 신기 거울, 검 또 하나 뭐 있죠? 거울하고 방울, 청동방울. 그거 또 아류입니다. 그래서 삼종신기. 이게
둥그런 거는 하늘, 거울은 평평하니까 땅, 칼은 뾰족하니까 셋 해서 천부삼인 환웅이 도장 세 개 가지고 왔다 하는 삼국유사 있죠? 그거 우리는 대신에 좀 달라요. 우리는 거울이 둥그니까 원, 그 팔방으로 된 청동방울이 팔방울의 땅을 상징하고 칼은 똑같습니다. 원방각, 천지인 상징하는 천부삼인 가지고 왔다. 우주를 상징하는 천지인의 새 상징물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게 우리 환웅신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삼종신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히미코가 그거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신화화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일본 석인화에 대해서 신화화 만들면서 천조 대신이 태양신이 하느님 같은 신이 일본한테 일본 천황가의 조상이면서 뭘 건네줬냐면 삼종신기를 건네줘서 지금 천황가가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만세 일개라 한계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데 그 한계통도 의심스럽죠. 신화 만든 거니까 일본 서기에서. 실제로는요 초기에 백제신라 막 가야 일본 가서 다툽니다. 왕자리도 돌아가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박석김 돌아가면서 했듯이. 근데 지금 한계통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천황 이게 천황 이게 이제 신도랑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신도 지금 그 대화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 신도 그게 모두 뭐로 보여요? 일본석이 천황 숭배로. 그래서 무조건 천황 신앙입니다.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의 후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단군이 환웅이 후예가 누구죠? 단군인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단군이 전해온다면 지금 비슷하겠죠. 천황과 바라보는 마음이 단군을 지금 단군 그 후예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단군 할아버지가 저기 환웅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 유사할 겁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한테서 가져간 이런 신화를 지금까지 계승해서 이어오고 있다. 대단하네요. 우리랑 비슷해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도요, 단군 신화 잊고 지내다가 언제 다시 되찾았나요? 몽골 쳐들어왔을 때 고려에 불교화된 단군 신화가 등장했죠. 그게 삼국유사입니다. 일본은 그때요. 그때 자기들도 그때 가서 신도가 다시 재정립돼요. 불교랑 신도, 신불 스팝이라고 스팝은 합쳤다는 겁니다. 억지로. 이 신도랑 불교가 합쳐진 새로운 신도가 등장해요. 또 우리 유교 만나니까 유교와 이제 우리 단군 신앙이 또 조선시대는 기자조선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약간 또 틀어진 방식으로 단군 신화가 이어져요. 일본은 또 그때 유교와 신유스파 신도와 유교를 또 합쳐서 이때 신도가 제일 젊잖아요. 왜냐하면 이니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 신교가 열애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나가고 막 열애가 일종의 이제 그런 우리 신들의 또 나툼이다 이렇게 나가고 뒤로 유교로 오면 좀 이제 이니에지 마음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는 리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이기론적 접근 재밌죠 일본 그 전에는 이제 열애보다 더 근원적인 막 우주적인 그런 진여로 파악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시대마다 기독교 들어오니까 또 기독교적인 변형이 일어나요 거기도 우리는 기독교 들어오니까 동학 나왔죠. 우리 인내천 사상이, 우리가 하늘님이라는 사상이. 그러다 재미있는 게 일본도 갔다 오셨던 나철 선생께서 이제 나라 넘어가기 직전에 만든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와서 다시 환웅 단군 신앙이 부활하죠. 그게 일본의 자극 때문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일본이 자극해서 우리 민족 신앙이 또 부활해. 일본하고 또 다른 경험입니다. 일본이 자극해서 우리는 대종교, 원형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원형을 잊고 지내다가. 일본 도움도 받은 겁니다. 일본이 압박해오니까. 나라를 먹으니까 일사조약 맺고 나서 나차 선생이 방황하고 막 하다가 연구하다가 대종교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되게 일본하고 얽혀 있다니까요. 여기서 건너간 사상이 또 우리를 핍박해서 다시 우리 걸 나오게. 제가 한때 그랬어요. 일본의 이 신도는 너무 유대교 같아. 자기 민족 종교야. 자기 민족만 이뻐하는 하느님이야. 일본에도 구약만 있어. 일본에는 신약이 필요해. 일본에도 그리스도 같은 분이 나와서 일본 신도의 보편적 신도를 제시해 줄 신약이 필요해.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종교가 나철 선생이 일본도 갔다 왔어요. 가서 또 자극받고 오시고 해서 연 게 이겁니다.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종교가 신약인 거예요. 대종교는요. 우리 머릿골에 하나님이 다 내려와 계시다. 우리 다 하나님 되자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같은 사상이 건너가서 천황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쪽으로 변한 게 변질된 게 신도입니다. 그게 재밌죠.
이 유대교 구약 신약과는 조금 좀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기 일본인들한테요, 진짜 신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네 야마토 정권이 사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 알아도 얘기 안 해요. 왜? 자기들 제일 본질이거든요. 막부가 미국한테 한방 맞고 휘청할 때 대화혼을 다시 일으켜라 하고 일본 사무라이들이 주장해가지고 일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거예요. 대화혼 다시 그래서 막부가 갖고 있던 정권 천황과한테 다시 넘겨라 해서 천황이 대권을 잡고 다시 뭘 했어요? 군국주의로 돌변했죠. 일본은 또 천황과가 힘을 갖고 신도로 무장하면 이제 군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회의 신도를 바탕으로 깐 아베도 일본 회의 일원이에요. 일본 회의의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인들이요 막 몇십 프로가 있어요. 한4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아요. 신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은 주권은 황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인권, 이런 주권, 국민 주권 사상, 인권 사상, 이런 거, 평화주의, 이세 가지를 날려버려야 제대로 된이 한국 세상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는 정치인들 주장이 다 그겁니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장관급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회의에 속한 장관급, 장관 출신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런 나라 옆에 있는데 지금 잠이 오시면 안 돼요, 사실은. 잠이 안 와야 맞아요. 예전처럼 다시 이 친구들이 부활하고 있다고요. 힘을 모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발악이고, 어떻게 보면 부활인데. 이랬죠. 예전같이 뭐힘 있게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아베 시위 때 반대만 해도 여러분 끌려갑니다. 다른 목소리를 못 내요, 지금. 아베 반대를 하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반대를 하면 지금 양심이 있다고 반대하면 바로 끌려가니까 무기력함을 또 일본은 그동안 이런 절대 권력, 천황가라는 절대 권력과 그리고 그런 그 뭐죠? 자연재해 덕에 국민들이 무기력을 학습했어요. 그래서 신도 사상 중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자, 하늘이 천황은 하늘과 같다. 해와 달과 같다. 하늘이 자연재해 일으켰다고 너네가 하늘을 원망할 수 없지. 따라서 천황의 명령은 천명이라 하늘의 명령이고 우주적 명령이기 때문에 천황이 명령을 해서 어떤 일이 잘못돼도 천황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도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신도가 그래서 제가 보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여기서 가져간 옛날 환웅신화, 단군신화가 가서 변형된 것 같은데, 왜? 그 양반들, 여기서 건너간 양반들이 갖고 있던 신화들이거든요. 도교적인 모습.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바로 이때 이 초창기부터 야마토 정권에서 막 이렇게 기원하고 하는데 다 그런 도교적인 용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삼종신기와 이 신도의 특징이 자색을 숭상해요. 자미궁, 막 자미란 말도 좋아하고. 천황가를 상징하는 게 자색입니다, 자색. 이게 북극성에 대한, 자미궁이 북극성이거든. 우리 민족의 이런 자미궁에 대한 신화. 자미궁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우리 했다, 다스렸다.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그 높을 곳자 써서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 삼일신고에 나온 하느님 나라에 해당되는 게 높을 곳, 하늘천 근원에서 고천원이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천인들이 내려온 곳. 이게 되게 동이족 전통이에요.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몽고족 저기 바이칼 쪽에 다 하늘에 있는 신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탱글이에요, 탱글이. 야, 이 탱글이야.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탱글이가 하느님이에요. 탱글이 중에 한 명이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 환웅 신화랑 똑같은 거예요. 환웅도 탱글이에요. 동이족 전통에서 탱글이. 몽골족들이 탱글이라고 부르는. 일본도 똑같아요. 여기서 건너간 양반들이 권력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온 역사가 일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신들, 천신들이 내려와서 다스렸다. 그럼 일본 본토에 있던 양반들은 지신이라 그래서 국진신이라고 지상신들이 있습니다. 천신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상은 지상신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천신들이 내려와서 지상을 다스렸는데 그 대표가 누구예요? 천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화 체계를 만듭니다. 고천원에서 내려왔는데, 근데 천황과 뿌리가 고천원이죠. 우리가 볼땐 북극성 같은 곳이고, 하늘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나 일본 학자 중에 고천원에서 신라로 갔다는 일본서기 기록에 근거해서 고천원을 신라 근처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고령 쪽에 찾아가지고, 가야 땅, 고령에 가면 고천원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 관광객들이 좀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천황과의 뿌리가 된 거잖아요.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담담하게 일어났지? 무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그것도 알아두세요. 고천원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원래 북극성이야. 땅에서 찾으면 안 되는데, 거기 나간 양반들의 지금 천조 대신은 고천에서 왔는데, 희미코나 이런 양반들이 어디서 왔나 추적해 보니까 이제 고령 쪽 아닐까 하는 설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이 희미코와 이 희미코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희미코가 천조 대신이라고 봤을 때, 그 희미코 남편도 천조 대신이고, 그러니까 천조 대신이 남성성, 여성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주로 여성으로 드러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게 연호랑 세호녀 이야기예요. 신라에 남아있는. 연호랑 세호녀가 바다의 상국유사에 나온 얘기예요. 바위에서 잠들었는데 건너갔던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왕이 됐다. 그게 야마토 정권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세호녀가 이제 와이프가 그 다음에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왕노릇 하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가서 왕노릇 했는데 일본에서 왕이 됐는데 신라에 그러니까 해와 달이 사라져버려. 이 양반들이 태양신을 상징한다는 게 그거. 신라에도 태양이 사라지니까 해와 달이 사라지니까 달까지. 아무튼 태양이 본원이죠. 태양이 사라져버리니까 와달라고 하니까 세오녀가 비단을 짜서 보내줘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라에서 다시 태양을 되찾았다. 이런 유사한 게 지금 히미코한테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히미코도 이제 뭐 뭔가 배를 짜는 뭐 이런 그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백제, 가야, 신라 다 얽혀 있는 게 야마토 정권이에요. 거기에 신앙이 신도고. 그 후손을 천황가로 하는 게 천황이란 결국 단군이 동이족들은요 단군도 어디서 온지 아세요? 단군이라는 이름도 아니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몽골족들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단군 이름이 칸이 칸 칸이에요. 칸 신라 이름도 그래서 왕들도 무슨 뭐 거서간 말때다 칸으로 봐요. 칸. 그러니까 천황도 일종의 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족들은 왕은 칸입니다. 뭐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칸은. 천자, 하늘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런 전통 속에 있어요, 일본도. 그런데 갑자기 저기 자기들만 섬나라 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대륙끼리 이어 있다 보면, 이어져 있다 보면 함부로 뻥치긴 힘들잖아요. 뻥치면 바로 옆에서 야, 너가 뭐라고 했냐? 막 이렇게 오는데 섬에 있다 보니까 막 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지르는 거예요. 천황이라고 막 지르고, 막 세게도 질러보고. 사실은 다 여기서 건너간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일본 학자들도 아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저기 유홍준 교수님 같은 강의 이렇게 이런 이 시대 강의하는 거 들어오면 일본이 인정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막 이렇게 지금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이 인정할까요? 근데 아 아니에요. 한국이 강해지면 해요. 제가 옛날부터 제 논리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면요 장담하건대 천황가가 족보 깝니다. 한국 다이스키 하면서 족보 깔면. 아니, 진짜 이분들은 힘에 약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한국이 강자로 불리잖아요. 아마 일본 안에 도래인들 천지인데 족보를 안 내놔요. 족보 다 깝니다. 나도 사실은 한국에서 왔다. 그거 감추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건들질 않고 있어요. 야마토 정권 이런 거 건들질 않아요. 말을 안 해요. 일본에 1400년 된 건축회사가 있는데 백제 기술자 3명이 건너가서 만든 회사입니다. 일본 도와주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신사나 각종 그 신궁들 다 거기서 만들어요. 건축해줘요. 근데 거기가 백제 출신이라는 걸 다들 알아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아요. 건들면 자기들이 약해지니까. 한국에서 왔다 되면 우리가 약자가 되니까 절대로 건들지 않는. 근데 만약에 한국이 진짜 강해지면 어떨까요? 자랑한다니까요. 광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 한국인이 해방 후에 아직도 힘의 약자로 우리가 보여가지고 이런 순환을 또 당하고 얘네들은 지금 아베 이번에 선거 이기고 이제 헌법 바꾸려고 추진할 텐데 헌법 바꾸려는 핵심이 천황 대권, 인민 주권을 말살하고 완전 독재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북한 이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 무기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치의 탄생을, 나치도요, 선거로 90% 이상 지지받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히틀러가. 뭐, 쿠데타로 된거 아니에요?
쿠데타에 다 실패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선거로 승리했어요. 독일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무기력한 일본 국민들이 지지를 해줌으로써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올림픽까지 잡아놨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2차 대전 일으키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 되게 꿈에 부풀어 있을 수 있다. 한국 공격은 나름의 어떤 스타트일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군국주의로 가는 스타트, 한국 좀 밟아놓자. 한국 반도체 날려버리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또 북한도 이번 기회에 북한하고 북한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되고 막 나름 보관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지금 황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신앙하는 사람. 여러분 종교 조직 간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본 정치인들이 한 사이비 종교 간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옴 진리교 생각해 보세요. 독가스 살포하고 별짓 다 했죠. 국가 단위로 지금 종교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간 종교인데 그게 변질되고 소시오패스 논리로 변질됐을 때 저렇게 무서운 기능을 한다. 그래서 신도는 신사본청이라고 신도총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종교적으로는 거기서 지금 전국에 8만 개 신사가 있어요. 거기를 경영하고 있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일본 회의가 지금 신도에 드러난 조직이에요. 밖으로. 그 사회적 권력 조직으로 등장한 거는 일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에서 힘을 갖고 신도를 구체화시킨 천황 대권을 천황 주권을 사실은 구체화시키려는 조직으로서 하나의 권력 조직으로서 지금 작동합니다. 종교 조직과 하나의 권력 조직이 두 가지가 지금 일본을 리드해가고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저는 또 철학적 관점에서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여기서 끝내면 너무 일본이 미워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형제인데, 아, 우리 형제들이 좀 꼴통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신도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천신, 땅은 뭘까요? 천신 지명, 그래서 원래 천지 신명이거든요. 요 사상이 일본에 그대로 가서 이 신명 외에 이렇게도 써요, 실제로. 동양에서도 씁니다. 일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천신 지기, 그럽니다. 지신을 기라고 그러고 땅 하늘 신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천신족 천신 이거는 국신이라고 하죠. 지신들 국진신이라고 하는데 국진신 요거는 이제 저기 천진신 그냥 천신들이에요. 요 구분할 때도 쓰는데 실제 요 말은요. 요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 하느님이죠. 천지 신명이.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도 다 천지 신명이다 빌었죠. 이게 제가 늘 얘기해야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건 무형의 신성이고요. 여기는 유형의 신성이고 여기가 전지, 전능의 신이에요. 그냥 하느님이에요. 태극. 이게 태극이잖아요. 제가 지금 태극에 그린 이유가 태극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천신은 제 중용책 보시면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천지만물의 원리를 다 꿰뚫어서 알고 있는 그 전지한 무형의 신성을 말하고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죠. 만물을 만들어낼 때는 일사자, 실제로 만사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만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기자가 이건 하늘에서 무형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주는 거고요. 신의 힘이 작용해서 옆으로 만물이 계속 횡출이에요. 옆으로 만물이 번성해서 뻗어나간다. 땅 옆으로 만물이 번성해나간다. 즉 실제로 만물이 자라게 하는 건 지신의 역할입니다. 사실 다 한 하느님 역할이에요. 이게 전능이에요. 자, 여러분 하느님 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누가 길러져요? 하느님이에요. 이게 지신의 작용이에요. 만물이 번성하게 하는 전지전능의 신성, 성령,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령의 작용으로 만물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그냥 심는 거죠. 자,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다 의사분이 꼬매놔요. 뭐죠? 이렇게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누가 이걸 붙게 해요? 신이요. 땅신이. 지신이 이걸 붙게 하는 거예요. 살길이 붙어서 잘 아물게 해주는 거는. 일본은 이 감각이 탁월한. 자, 일본과 한국을 이해하려면요. 하나의 신도 사상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잘못 나가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쪽 원리 쪽 무형의 추상적 원리 쪽에 강합니다. 일본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만사 쪽에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강조하고 일본은 한신을 섬기면서도 어디 쪽을 더 좋아해요? 만물의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만물, 천지 만물에 다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여기에 끌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사에 800만 신이 모셔져 있더래요. 800만 신. 저기 인도 같은 나라죠. 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다 신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신. 사람도 신이에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이렇게 신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에 조금 탁월한 행동했다면 신이에요. 신사에 또 모셔지는 거예요. 전범도 모셔져요. 전쟁 잘했다. 나라를 위해 충성했다고 천황을 위해 충성했으니까 전범도 신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다 신이에요. 그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냥 우리 식으로 유인신관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분들은 다 신이에요. 천지만물이 다 신이에요. 왜 그러냐. 천지신명 중에 이쪽에 이분들이 끌려해요. 우리는. 조선과 일본을 한마디로 보면 예전에 조선은 이니지 원리를 강조하죠. 저 양반들은요. 실제 일, 일에서 드러내는 거. 약육강식을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좋아합니다. 실제 그것도 신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의 힘이 선하건 악하건 신의 힘으로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다 힘의 논리도 그것도 신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니지 원리 아니면 인정 못 하겠다. 양심에 충성하죠. 이쪽은요. 힘에 충성합니다. 힘을 신으로 봐요. 강자가 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신이 그 강자한테 힘을 줬으니까 강해졌을 거라고. 자연이 왜 나를 강타하나? 그 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윗사람이 나를 괴롭히느냐? 그것도 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의 힘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순종하고 강자를 돕고 굴종하거나 자기가 강자가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일본에서 취직하시면 여러분 그 밑사람을 갈궈야 됩니다. 강자로 안 보여요. 윗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랫사람 잘해주면 내 윗사람이지만 약자로 보입니다. 힘이 약하니까 저러지. 힘이 없구나. 그럼 이게 신이 약한 거예요. 신이 도와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신발이 약한 거예요. 무시당. 신발이 강해야 돼요. 가면 우리 선덕렬 선수 예전에 일본 가서 신 대접 받았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신. 바로 신이 됩니다. 여러분. 강함을 드러내면.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에 강함을 드러내면 저게 신이 하는 거거든요. 한국인이 강하게 지금 만약에 남북이 막 하나 돼서 무섭게 등장할까 봐 지금 사실은 쫄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뭉치려고 하는 게 남북이 만약에 진짜 하나 돼버리면 일본은 끝나거든요. 막고 싶은 거죠. 사실은. 만약에 남북이 하나 돼서 진짜 아시아의 강자가 돼버리면 일본은 약자가 돼요. 만년 약자가 돼야 돼요. 다시 예전의 왜구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죠. 왜? 힘이 신의 작용이라고 본다. 이게 만사를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신의 한 모습에서 그쪽이 일본이 음을 강조하고 우린 양을 강조했다. 우린 양을 강조하다 또 피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인위지만 따지고 있다가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이것도 반성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로 보완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죠. 즉 보완은 하되 약육강식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이니에지의 원리로 원래 신이 만사를 힘을 부리지 약육강식으로 신이 만사의 창조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경영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왜곡돼 버린 거예요. 이니에지 빼고 이 신만 숭배하다 보니까 자연력만 숭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돼 버린 거를 이니에지의 원리로 지도해 줄 책임도 우리한테 있다. 왜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도 사상도 알고 보면 우리의 삼일신고 그래서 나철 선생이 대종교 열 때 가르침이 삼일신고, 신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 그리고 역사책은 똑같이 일본 서기처럼 신사기, 단군 환인 환웅 단군이 한 분이라고 보고 대종교는 이분이 이 땅에서 펼쳤던 신시를 만들었던 신령한 역사, 하느님의 역사, 신사기. 그 하느님이 열었던, 환웅이 열었던 나라가요? 신시. 신시 개천절이 우리 개천절 아닙니까? 원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민족과 일본 민족은 역사나 철학으로 계속 얽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육강식으로 막 지랄될 때 밟아줄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서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방치한 우리도 잘못이다. 우리가 좀, 일본은 지들이 우리나라 계속 이겨왔던 줄 알아요. 일본이 강했던 거 최근 100년, 그 전후죠. 그 전에 임진왜란 빼고 임진왜란 이후도 바로 또 와서 굴종 외교 해가지고 한국이 통신사 파견해주고 했어요. 문명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해되시죠? 일본한테 이렇게 우리가 늘 갑이었는데 지금 제대로 인과라 갑질하다 우리도 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본이 우리한테 약한 게 아니라, 아니, 일본한테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갑질하다가 을한테 한번 대통당했다. 그것도 인과응보다. 근데 지금 애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우리가 밉보이는 것도 우리 잘못도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자해지, 우리가 풀어야 된다. 여기서 나간 그 잘못된 이런 사상들, 잘못된 이런 권력의 사용, 우리가 한번 좀 바로잡아 주자. 아직 민주주의도 못 받아들이는 지금 천황 주권을 꿈꾸는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미개한 나라예요, 지금. 아셔야 돼요. 잘 나갈 땐 일본도 덜 그랬는데, 지금 일본이 힘들어지니까 완전히 지금 미개한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죠, 사람이. 힘들면 옛날에 잘했던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잘했던 식을 또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황 주권으로 우리 나갈 때 궁극주의 아시아 다 먹었었잖아. 근데 지금 일본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발악인데 예전에 어떤 경험의 바탕을 둔 발악이에요. 이거를 한국이 확실하게 이번에 제압해버리면요. 사실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짓도, 이런 고리도 끝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입장이에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단가? 그런 책도 있어요. 일본 학자가 쓴. 오래된 책입니다. 번역이 최근에 됐지. 거기 본 부제가 이와 기로 풀어본 무슨 한국,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원리의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이상하게 살고 있다. 진리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추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완전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너무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너무 다르다는요, 보완하면 진짜 좋다도 돼요. 저는 일본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다만 일본이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에서 더 이상 혹세무민해가지고 국민들 좀덜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일본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리더가 이렇게 작정하고 수 없는 세월 동안 세뇌시켜온 것도 있으니까, 우리 합당강에 일본어 자막도 입혀서 좀 수출하고, 일본의 천부경 3.1신고도 가르치고, 단군사도 좀 가르치고, 이게 니네 원형의 역사야. 이게 올바른 진리야.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 되게 비슷한 게요. 우리 그 최치원 선생이 쓴 글에 유불선을 포함한다, 초월한다는 게 우린 애초에 이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신도도 이 자부심이에요. 우린 유불선을 초월한다. 일본의 이 천조 대신이 모든 신을 초월한다. 모든 열애를 초월한다. 유불선을 초월한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자체를 바로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신족이란 믿음이 있으니까. 일본도 똑같이 있어요. 천신족이라. 동이족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우리 천선이라는 하늘의 후예라는 탱글이 하느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낳고 길러줬다는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 존중해 주되 정신은 차리게.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같은 동이족 안에서 좀 제압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는 또 많은 인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일본을 불교로도 이런 천부교 3.1신고의 그런 신도의 가르침으로도 일본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그 아주 그 궁극주의적인 그 힘을 숭배하는 논리들 잘 우리가 힘은 힘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양심적 명분으로 그들을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